당신뿐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나 태권 트롯맨 발차기 안 채워가지고 나태주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잘 계셨죠? 이런저런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저희가 그쵸? 저도 애달프게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가수 두 분이 노래하시는데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냥 내가 빨리 먼저 올라가면 안 될까? 내가 가서 빨리 우리 시민분들 만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동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다렸어요. 왜 뛰어오세요? 왜 뛰어오세요? 뭐 주시려고 또? 아이고 예예 감사합니다. 역시 야 이것도 봐. 예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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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이야 진짜로 이렇게 많은 시민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키가 많이 안 작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실제로 보니까 나태도 좀 잘생겼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사실 뭐 탄생 100주년 우리 마산 용마구가 탄생 100주년이잖아요 그죠? 참 그것도 정말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이 소리 들으려고 서울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인생 살면서 진짜 참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우리네 인생 어쩔 때는 또 행복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 그런 행복들 많잖아요 그죠? 이제 막 세상이 막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나태주도 막 발차기도 더 빨라서 몇 번 차인지도 모르고 몇 바퀴 돌아도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세상이 이렇게 빠릅니다. 예 그만큼 저희도 또 맞춰서 가야겠죠. 여러분이 또 다리 안 아프시고 행복한 길 쭉 가시려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타셔야 되는데 무슨 열차일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건너편 뒤에 우리 누님 남행열차 나왔어요. 저 갈게요. 물론 김수희 선배님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지만 남행열차도 사랑하죠. 그렇지만 무슨 열차라고요? 여기에 지금 50분만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막 몇만 분이 계시는데 나태주의 인생열차라 그런 것 같은데 다 같이 뭐라고요? 인생열차! 맞습니다. 두 번째 나태주의 인생열차 탑승하시죠. 렛츠고! 머리로 박수! 열차 거꾸로는 못 가는
노래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아니라고요? 확실해요? 맞아요. 네. 인생열차 미스터트롯 끝나고 처음 나태주의 트롯 1집 인생열차라는 노래로 지금까지 많이 홍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요, 저와 오늘 눈인사하신 여러분들은 인생열차 탁승권 공짜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VIP 룸으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창원은 진짜, 여기 창원, 뭐 마산. 마산 사실 저랑 굉장히 또 가까운 도시예요. 왜냐면요, 저희 막내 고모가 또 마산에서 오래 살았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또 여기 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지금 또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 위쪽으로 눈웃음 이렇게 치시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예쁘게 많이 올려 웃어주세요.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왔지만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참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막 내 욕하고 내 저기서 막 남몰래 남몰래 막 내 욕하고 있는 친구 보면은 아유 얄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저기 가니까 또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또 지가 먹고 있어. 그럼 또 그 사람 보면서 아이고 얄미워.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그쵸? 저는 가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태권도도 잘하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쇼맨십도 잘하고 싶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곡은요, 아유 잘생겼지만 노래 잘하네, 아 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예쁘네, 그런 사내가 되고 싶은 마음에 유진아 선배님의 미운 사내 준비했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동안 진짜 어떻게 참았는지 참 보세요. 오늘 올라오셨던 가수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은 게 있어요. 땀이 제일 많아요. 얼마나 안에서도 내 몸이 안에서도 얼마나 즐기고 싶었으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땀이 이렇게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도 휴지 한 장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딱 저한테 보여주시는 지금 이 미소, 지금 이 큰 웃음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도 마산 100주년, 마산 용마고 또 100주년을 또 저희가 맞이해서 이렇게 큰 웃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웃음 잊지 말자고요. 다 같이 약속. 약속.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력이 2.0이어서 그 뒤에 다 보여요. 예. 네. 오늘도 의상을 검은 색깔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뒤에 분까지 빛이 나라고 제가 오늘 시원하게 밝은 걸로 입고 왔는데 뒤에 분들 가만히 서 계시지 마시고 네 웃어주세요. 그렇지 잘 웃는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항상 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희가 네,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또 더 큰 기대 더 큰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곡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안겨드렸던 그 노래 무슨 노래죠? 무조건 올려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와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그냥 가면은 좀 뭐하니까 좀 섭섭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에서요 나태주가 신발 벗겠습니다. 있잖아요. 어이구 뭐야 이거 물이 왔네. 원래 진짜 물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 그냥 자동으로 날라왔어요. 먹어도 되죠? 감사합니다. 나태주 오늘은 뭐 양말도 안 신고 왔어요. 네. 시원하게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마산 용마고 10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면서 여러분과 마지막 무조건 불태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해주세요. 나태주 무조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에요. 나태주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